국내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가운데 NC소프트마저도 이 열풍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게임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플레이투어 게임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플레이투어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교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NFT를 적용한 게임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자체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78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2015년 1월 28일 이후 6년여 만입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공급 차질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회복기에는 과거 본 적이 없는 공급 병목이 나타나면서 생산 활동이 제약돼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증시와 금리 등 금융시장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최근 게임 업체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와 NFT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부동산 신탁 업체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코리아와 최근 전략적 관계를 위한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오비코리아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6위권 안에 드는 가상자산거래소이고 24시간 거래량은 올해 9월 기준 948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한국토지신탁이 NFT의 일환인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 발행 및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도 불리는 해당 상품은 투자 가치는 높지만 너무 비싸서 투자할 엄두를 못 냈던 부동산 지분을 쪼갠 뒤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상품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값으로도 강남 빌딩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이 밖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 NFT를 비롯해 MZ세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부동산 금융 투자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호실적과 신작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어제 11.46%가 오른 54만 원을 기록했고 장중 54만 4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0일 상장 이후 최고가입니다.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공모가 49만 8천 원을 밑돌며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호실적 및 신작 기대감, 게임주의 전반적인 강세에 힘입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크래프톤은 3분기 매출 5,219억 원, 영업이익 1,95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2.3%, 1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작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가 글로벌 200여 개국에서 17개 언어로 공식 출시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는 크래프톤 산하 펍지 스튜디오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으로 전 세계 사전 예약자만 5천만 명 이상의 초대형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 새벽 유럽 시장에서 승인 권고가 났습니다만 증권사들은 셀트리온 목표가를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생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성이 약화됐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0.7%가 내린 21만 2,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작년 12월 고점인 39만 원보다
50%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셀트리온 목표가를 일제히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고 KTB 투자증권은 3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KB증권도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그룹의 역량이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에 집중되면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장성 둔화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 들어 25%가량 오르던 화장품 ODM 대표주 코스맥스가 3분기 실적 충격으로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법인의 불확실성이 드러났다면서도 3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어제 4.09%가 내린 10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제 오후 3분기에 18억 원의 손실을 내서 적자를 전환했다는 공시가 나오자 9.8%가 하락한 11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분기 매출 3,950억 원, 영업이익 25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으나 손실을 낸 것입니다. 미국 법인 실적 부진과 영업권 상각 등이 원인인데 향후 상각 가능성이 있는 영업권은 약 300억 원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이 코스맥스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모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14만 5천 원이고 최대 17만 원으로 상승 여력은 37.4%에서 61.1%에 달하고 투자 의견은 전부 매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은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시장의 중심은 아무래도 뭐 2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NFT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좀 다른 업종으로 저희가 조금 내년을 좀 바라보고 그 새로운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바닥에 있는 업종 중에서 지금부터 서서히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건축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당하고 이제 야당 내년 대선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는 다 같이 공급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좀 없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보다는 그 안에 있는 건축자재 업체들에 대한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담아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한 건축자재 업체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이제 세 가지 종목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설계 CM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축 설계 업체 이제 히림을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열재, 글라스 올리든가 미네랄, 아이소핑크를 만들고 있는 단열재, 그 다음에 석고보도,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화재나 벽산 페인트를 갖고 있는 건축자재 업체인 벽산. 세 번째 업체로는 그런 욕실, 그 화장실, 욕실업을 하고 있는 그 대림비앤코를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으로는 이제 대림비앤코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확대가 되면 가장 먼저 그 건축자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가장 먼저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 이제 욕실 시장 시장 점유율 대림비앤코는 약 40%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그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실수에 대한 매매가 좀 확대될수록 그동안에 뭐 신축이 아니더라도 구축에서의 그런 리모델링이나 그런 개조 면에서 욕실 문화가 좀 빠르게 좀 변화되고 있는데 분양 시장의 침체로 상당히 그동안에 좀 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공급 확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전체 방향성으로 그동안에 B2B 시장에서 B2C로 더욱더 좀 빠르게 좀 확대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하나당 이제 그 욕실이 이제 두 개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건축 자재 업종으로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좀 뛰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연평균 분양 물량이 얼마나 좀 빠르게 증가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동사의 그런 매출액도 고공행진을 좀 기록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요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건설사에 대한 비중들이 약 30%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점 온라인 비중이 70%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사라고 한다면은 현대, 삼성, 대림, GS, 대우, 롯데, 포스코 등 주요 건설사들에 대한 포진들이 좀 상당히 높아서 분양 시장과 공급 확대 시장과 가장 크게 좀 밀접한 그런 그 연관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벽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 외장재에 대한 그런 그 마감재에 대한 그 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동안에는 건자재 이제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그 시장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수요들이 과잉 문제가 좀 떠올랐는데 마찬가지로 건축자재에 대한 그런 수요는 분양시장 그다음에 공급 부동산 공급 시장의 확대와 개를 좀 같이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열재 벽산이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글라스 미네랄 아이소핑크라든가 석고보드 그다음에 연결자재로 있는 뭐 화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방용품을 하는 후드를 좀 만들고 있고요. 자회사로 있는 벽산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 업황의 그런 호조를 향후에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를 좀 기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뭐 직접적인 그런 분양에 대한 그런 저희 아파트에 대한 그런 공급보다는 다양한 그런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친환경 에너지 절감 같은 인프라 구축에서도 상당한 그런 그 업종으로 좀 저희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양시장 플러스 향후에 있을 새로운 그런 정부가 들어올 그런 스마트 인프라 관련 발주 수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 자재업체 대림 비앤코 벽산 히림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